중, 고, 대, SFC 연합찬양대의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2017학년도 졸업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부대회장 송수미 운동원 나와서 SFC 강령 인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제가 SFC 강령 선창하면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SFC 강령.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하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하나,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주의 신앙의 대안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둘째,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하나,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부장 김석찬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2017학년도 SFC 졸업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급학교로 지나가는 우리 아들, 딸들과 경량의 모든 재학생들을 보옵시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찾아내게 하셔서 이를 잘 개발하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합당한 일자리를 주시고 든든한 경량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또 청년회에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함으로써 참으로 경량의 기둥같은 존재로 삼아 주시옵소서. 새로 중등부로 입학한 어린 학생들은 SFC 선배들의 믿음을 잘 계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SFC를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더하사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학생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과 목사님이 감당하시는 여러 사역들에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참으로 우리 경량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폭포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떡 헌금이 속히 완결되게 하시고 제네바 신대원의 비전을 주시며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사역지에 성령의 역사가 크게 역사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평창에서 벌어지는 동계올림픽이 아무런 불상사 없이 아름답게 마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자유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여러 특별 순서와 SFC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의 SFC 활동을 담은 영상을 보시고 중, 고, 대 SFC 상임위원단 나와서 특송한 후에 대학부 샬롬 중창단에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동기 수행회 때 SFC 배지를 받았었지. 도대체 SFC는 무엇일까? 안 되겠다! 내가 SFC가 뭔지 찾아봐야겠어. 이것을 찾는가? 네! 그것이 바로 SFC란 건가요? 그렇다! SFC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지. SFC는 Student for Christ, 즉 예수님을 위한 학생들입니다. SFC는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부 SFC, 대학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습니다. 부서별로 예배를 준비하고 모임을 가짐으로 운동원들 간의 선한 교제와 함께 조별로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SFC 의식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졸업자들과 작별하며 새내기들을 환영하는 대학부 MT.
SFC를 떠나는 선배들의 진심 어린 조언도 듣고 새롭게 올라오는 새내기들이 끼를 발산하는 대학부 운동원들 간의 친교하는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하는 대학부 학위수양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자연계시와 함께 말씀도 듣고 다양한 공연과 코이노니아를 통해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프리미엣! 러시아로 떠난 2017 단기 선교. 대학부 SFC 운동원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와 공연을 통해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단기 선교는 대학부 SFC 운동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되새기며 다짐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함께 친교하는 샬롬 파티, 은혜로운 예배와 운동원들이 준비한 공연, 코이노니아, 그리고 맛있는 간식과 함께 눈과 귀와 입이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 날은 새 친구를 전도하고 함께 즐기는 대학부 SFC의 귀한 잔칫날입니다. 대학부의 한 해를 결산하는 샬롬의 날. 대학부를 졸업하는 선배들과 예비 새내기들이 함께하여 더욱 뜻깊은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학번별로 준비한 멋진 공연도 관람하고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운동원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중고등부 SFC. 중고등부 SFC는 매주 주일 2부 예배 후 모임을 가집니다. 선생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며 풍성한 친교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반기에는 풋살 대회를 통해 중고등부가 서로 연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 한번 와봐! 라는 단순하지만 강한 전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데이. 이 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위수양회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영적 유월절 잔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2박 3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리고 헌신을 통해 선후배 간의 끈끈한 SFC 의식을 기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경향교회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의 날 SFC 데이. 한 해 동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어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중고대 SFC, SFC만의 특권인 학업 모임. SFC 운동원으로서 학업 가운데서도 모임을 가지며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같은 학교의 친구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친구들을 전도하며 학원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대 SFC가 함께하는 경향 SFC 부흥회, 은혜로운 말씀과 즐거운 체육대회, 그리고 전도를 하며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경향 안에서 그리고 SFC 안에서 받은 복을 깨닫고 감사하며 다가오는 새학기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준비하는 SFC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SFC로서 새로운 페이지를 너가 한번 만들어가 보렴. 네, 알겠습니다.
뛰며 노래하며 그분 앞에 나가리.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이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 영원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라. 감사히 노래 부르며 그분에 들어가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 감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그중 제가 시편 1편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중, 고, 대, SFC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석기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우리 SFC 집회를 위해서 여러 특별 예물 드렸습니다. 제가 경향의 SFC 부흥회를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밤 졸업 감사 예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도 헌금을 드렸는데 그 강단에서 이렇게 헌금 소개할 때 제 이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제가 섭섭하다고 하는 말은 아니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 장로님들 감사헌금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데 담임 목사만 안 나오면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시험 받을 수 있잖아요. 왜 담임 목사 안 하셨을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 차원에서 우리 아마 안내의 헌금 그 위원들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무슨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담임 목사의 그런 감사헌금은 그럴 때 꼭 이런 소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첫날 밤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강병희 장로님, 장철 장로님 다 같은 제목으로 김대희 목사님, 김창재 목사님, 이성환 목사님 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무작위로 우리 대학부 SFC 운동원 가운데 김하늘 운동원 부족한 죄를 부조장으로 사용하시고 좋은 대로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등부 이한나 운동원 하늘 은혜 잔치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원하고 중등부의 이우재 운동은 부흥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중등부가 부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끝나는 후에도 배운 것을 행할 수 있는 운동원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겨울의 막바지에 경향 SFC 운동원들이 이렇게 부흥회와 또 오늘 밤까지 졸업 감사의 예배를 드려서 하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찬양과 기도로서 귀한 재물들을 재단을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 SFC 운동원들이 올린 모든 특송과 또 찬양을 열납하시며 이 시간 드릴 모든 감사의 예물 우리 SFC 운동원들이 이 성회를 기억하여서 또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이 귀한 SFC 운동원들을 보면서 하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온전히 열납하시고 이 경향이 참으로 의 후손들이 계속 번성하는 큰 축복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 어느 고을에 자기 아내한테 꼼짝 못하는 공채가 원님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사건건 아내의 간섭을 받고 바가지를 긁히면서 살던 그 원님은 자기만 그렇게 엄처시하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남편들도 다 그런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밑에 모든 부하들을 관청 앞들에 불러모은 후에 아내가 무서운 사람은 내 왼쪽에 모이고 아내가 무섭지 않은 사람은 오른쪽에 모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왼쪽에 모이는데 딱 한 명의 아전만 오른쪽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그 아전이 참 놀랍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해서 너야말로 정말 산의 대장부다운 사람이구나. 넌 도대체 어떻게 살기에 아내가 조금도 무섭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전은 사또 사실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아내가 저한테 사람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은 그 아전도 똑같은 공처가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아재 개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구닥다리 농담을 꺼낸 이유는 사실 저는 그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 그렇게 우습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아전의 아내가 왜 자기 남편한테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말라고 엄명을 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농담의 포인트가 아닌 줄은 잘 알고 있지만 저로서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이 왜 싫은지 그 어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면 그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 이유 아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들 입장에서 남편이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게 왜 싫죠? 예, 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시는데 하여튼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제가 알 길이 없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어떤 종교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까지 명백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로 지으신 까닭에 사람들은 자연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으며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특정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우리 기독 신자들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무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 교육과정을 끝내고 새로운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혹은 졸업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SFC 운동원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평생토록 단 한 걸음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될 모임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아예 기웃거리기조차 하지 말아야 할 요죄의 집단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SFC 운동원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결코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도덕적 의미에서 나쁜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상이나 윤리 자체가 악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악한 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두 말할 것 없이 그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이 절에서 그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곧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라고 일깨워주는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교훈과 다른 사상,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는 윤리를 주장하는 자는 여지없이 악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현실적인 악인이 어떤 무리인지를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악인은 바로 종북좌파입니다. 그 사상이 공산주의에 빠져 있고 그 행동이 북한의 독재자를 비호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악한 꾀로서 여러분을 선동하며 세뇌시키려 하고 있는 가장 실제적인 악인이며 또한 최악의 악인들인 것입니다. 먼저 이 종북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은 결코 공산주의라는 명칭으로 대놓고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회주의라는 완곡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데모 현장에서 사회주의가 답이다라고 버젓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는 것을 이미 여러분도 보았습니다. 그 사회주의를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 곧 분배우선의 원칙입니다. 이 분배우선이란 자본주의의 성장우선이라는 원칙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아마 지금 세대의 학생들에게는 아예 정답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현상을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과연 성장이 있느냐 아니면 분배 있느냐 하고 양자를 저울질해 볼 여유조차 없이 무조건 분배가 우선이다라는 하나의 답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뭐 저명하든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하든지 간에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분배를 잘해서 부자가 된 경우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만약 분배가 경기 회복의 해결책이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분배를 잘하고 있다는 북한이 왜 저 모양 적거릴까요? 만약 사회주의가 답이다라는 주장이 정말이라면 왜 사회주의의 선구자였으며 북한의 모델이었던 구소련이나 중국이 그 좋은 정답을 포기하고 지금 자본주의로 다 돌아섰을까요? 재벌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내서 서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어야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입에 거품 물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극좌파 교사들이 선동하는 말에 제발 순진하게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제가 지금 드린 이 간단한 질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종북좌파들이 북한의 독재자를 비유하는 행동은 더더욱 기가 막힙니다. 여기 역시 그네들의 데모 플래카드에 북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버젓이 등장했던 말입니다. 지금 사상 최악의 독재자가 2천만 명의 인민들을 저토록 압제하며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어 죽이고 있는 저 북한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지향해 나갈 미래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김정은의 미사일과 핵폭탄 도발을 두고 온 세계가 규탄하면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국마저 마지못해 경제 봉쇄에 일부 협조하고 있는 판인데, 그 미사일과 핵폭탄이 실질적인 위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핵은 우리 민족의 공동자산이다라는 이따위의 어처구니한 망언이 어떻게 정론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자기네를 가리켜 종북좌파로 부르면 자기는 절대로 종북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자기가 종북좌파가 아니라고 말하는 정치인 가운데 나는 반공좌파다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보았습니까? 미국의 좌파는 절대다수가 다 반공의식만을 투철한 좌파이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좌파 역시 종북 좌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의 좌파 정치인들은 자기가 절대로 정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선거철 때나 국회 안에서는 여지없이 종북과 한패가 되고 있으니 정말 저로서는 그 속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에셉시 운동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상 문제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 같은 또래의 세대의 다수는 이미 저쪽에 다 모여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그부들에게 말하면 아마 수구 꼴통이라고 욕을 먹든지 어쩌면 왕따까지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무리 소수로 몰리더라도 그 종북 좌파의 꾀에 넘어간 다수 쪽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북한의 독재자를 비호하는 무리는 특히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이 가장 미혹당하기 쉽고, 이 소중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뒤엎어 놓으려는 실로 악한 자들이 모인 것을 꼭 명심하고 극히 경계하는 우리의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SFC 운동원 여러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임에 절대로 함께 서지 말아야 합니다. 4절 중간, 1절 중간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있는 자로 정죄당한 사람을 뜻하는데, 아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인 악인보다 더 악화된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악인의 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죄인의 길이라고 한 것 역시 내용상 더 심화된 점층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악한 꾀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습관으로 발전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죄인의 행동입니까? 이것 역시 성경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데, 소요리 문답 제14문에 죄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에게도 그에 따른 처벌이 당연히 따른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법을 어기는 사람이 그 얼마나 엄중한 벌을 받게 될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런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 즉 그처럼 성경 말씀의 법도를 어기는 사람들의 행동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죄인의 길에 대해서도 아까 첫 번째 대해서 했던 것처럼 딱 한 가지만,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또한 지금은 여러분의 가장 현실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곧 음란한 성문화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서 제대한 후에 결혼을 하고 그 이후로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벌어진 엄청난 변화들 때문에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갖 종류의 음란한 성인 문화와 그로 인한 청소년들의 성도덕 타락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 알 수 없지만 남자 대학생의 70%, 여자 대학생의 60%가 성경 믿다는 통계가 나오는가 하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사이에조차 모텔에 간다는 뜻으로 MT 간다는 은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청소년들의 첫 성경험을 하는 평균 연령이 남녀 모두 13세대에 있다는 기사도 어디선가 보았는데,
아마 조만간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경향교회에 온 지 몇 년 후에 우리 교회 청년회 안에서 무슨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조차 이미 혼전 성경이 있다고 대답한 회원들이 꽤 많은 것을 보고 저는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기 전까지는 미국이 성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문란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돌아서 보니 웬걸 완전 역전입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주거지 부근이나 학교 앞에까지 범람해 있는 성인 문화 때문이겠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야말로 평균적으로 말할 때 성적으로 훨씬 더 일찍부터 타락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에 비하면 미국 청소년들은 정말 순진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설교 시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혼전관계를 자연스러운 행위로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는 혼외 관계조차 죄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후가 지금은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잠수정과 나비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프랑스 유명한 잡지의 편집장인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뇌졸중에 걸려서 한쪽 눈만 겨우 뜰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신경기관과 근육이 완전 마비된 이후에 자기에게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실화를 회고록으로 만든 책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 스토리 자체는 아주 감동적인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 내용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보비는 발병하기 훨씬 전부터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보비의 아내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심적으로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며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소에 프랑스는 워낙 온갖 혼전관계는 두말할 필요 없고 혼외관계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여서 스캔들이 생겨도 스캔들이 되지 않는 나라, 스캔들 자체가 아예 없는 나라라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혼전관계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 대한민국 역시 곧 혼외관계조차 사랑하는 게 무슨 죄냐라고 하며 아예 범죄 행위로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 간통죄는 이미 형사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가면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해도 민사소송조차 하지 못할 날이 머지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SFC 운동원들만이라도 이런 압도적인 범죄의 조류에 결코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다른 온갖 종류의 죄로 걷잡을 수 없이 끌려가게 되는 제일 첫 단계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기록된 대로 불신 결혼과 중혼이 곧 온 세상을 죄악으로 관영하게,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든 첫 번째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혼전관계를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곧바로 죄인의 길로 직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경이 명백히 정지하는 이 범죄자들의 모임에 절대로 함께 서지 않는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SFC 운동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앉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오만한 자라는 말의 원문은 비난자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자신이 악인이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회개하기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의인들을 욕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더 높이는 실로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교만한 불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를 묘사할 때 곳곳에서 목이 고된 사람, 즉 고집불통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즉 감히 하나님을 자기 코 밑으로 내려다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마땅히 높이 떠받들어 모셔야 할 자신의 창조주를 그처럼 만만하게, 아니 오히려 눈을 내리깔고 본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될 일입니까? 하지만 사람이 처음에는 악인의 생각에 동조하다가 그 다음으로 죄인의 삶에 점점 익숙해지면 결국 마지막으로 도달하게 되는 최악의 상태가 곧 그런 교만의 극치인 불신앙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는 오늘날 크게 두 부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자연과학자들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현대의 최고 이론 물리학자 중 한 명인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스티븐 호킹이 내레이션을 하는 어떤 과학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호킹 박사는 정말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자연계는 신이 없어도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창조를 논할 때 그 제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설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특이점에서의 대폭발이 모든 물질과 시공간의 시작이고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가설이 사실이라면 그 특이점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킹 박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호킹 박사의 설명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알을 들을 수 있었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도는 이렇습니다. 호킹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물질이 있으면 반물질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빈 공간, 즉 무의 세계가 사실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반물질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결국 물질, 즉 유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연은 스스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으니 신의 존재는 필요 없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이 호킹 박사의 기가 막히는 논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학설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서 그 학설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이란 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 원리를 바로 발견하면 맞는 학설이 될 것이고 잘못 이해하면 틀린 학설이 될 것입니다. 우주가 창조된 과정에 대해 내세우는 학설 중에도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학설로 설명하든지 간에 바로 그 창조 과정을 일어나게 한 근본적인 원인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는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킹 박사가 주장한 대로 반물질로 가득 찬 무의 세계에서 물질로 채워진 유의 세계가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과정은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창조 역사인 것입니다. 비록 현대의 과학적 언어와 개념으로 포장되긴 했지만 호킹 박사의 자연 자체가 바로 창조주다라고 하는 논리와 신념은 조금만 따져봐도 옛날 사람들의 일월 성신을 섬기던 미신이나 오늘날 공산주의 주장하는 유물론 사상과 근본적으로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코스모스, 이 전 우주를 만든 것이 자연 자체라면 사람은 그 자연이 만든 피조물이 되는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사람을 인식할 수 없는 반면에 사람 쪽에서만 자연을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호킹 박사의 논리는 창조주는 피조물을 인식할 수 없고 피조물만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정말 해괴망측한 모순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 중에 그런 과학자보다 훨씬 더 오만한 자가 사실은 소위 신학자라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 인본주의적인 성경과는 하나님을 스스로 살아계시는 신이 아니라 사람의 산물에 불과한 존재로 격화시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란 결코 실존하는 절대 조건자가 아니라 오로지 사람이 명상을 하고 득도를 하고 체험을 하는 가운데 생겨난 어떤 형이상학적 존재라고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정통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여기지기 때문에 신정통주의자라고 불리지만 우리 기억주의 신학에서 볼 때는 그저 55백보의 차이에 불과한 자유주의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칼바르트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도 그는 하나님을 실존하시는 절대주권자로 믿지 않고 그저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신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그런 추상적인 신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도움이나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차원 높은 인생을 영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니 극단적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똑같이 근본적으로 어디까지나 불신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신앙이란 것에도 엄청난 모순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신이라면 어디까지나 사람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처럼 사람에게 종속된 즉 사람보다 열등한 신이란 존재를 사람이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또 아무리 마음으로 믿고 의지한다 해도 어디까지나 실존하지 않는 신인데 그런 신이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힘이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자유주의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우상 종교에 똑같이 내포되어 있는 자가 당착적인 모순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상을 가리켜 오직 헛것이라고 간단히 일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킹 박사의 강연을 들으면 저도 부분적으로 그의 깊은 학문에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칼바르트 목사 역시 실제로 만나면 정말 한없이 겸손하고 자애로운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바로 그런 지성인들과 인격자들이 얼굴 뒤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 오만함을 꼭 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식이나 양심을 더 높이는 사람, 아니 그 자신의 지식과 양심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사람은 실상 최악의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불신앙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엄중히 책망하고 있는 대로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가장 어리석은 자이며 아무리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 불리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실상 가장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와 같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신성 모독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부신자들의 모임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성별하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SFC 운동원 여러분, 편가르기는 일반적으로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설상 같은 핏줄을 나눈 가족이나 청소년 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우정을 나누고 있는 그부들끼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피 받아 한몸된 교회 안에서나 혹은 같은 조국을 두고 똑같은 애국심을 발휘해야 될 상황 등에서는 그런 편가르기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신적, 사상적, 윤리적, 종교적 영역에 있어서는 편이 갈라지는 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선과 악으로 명백히 나누어지는 영역이며 그 선과 악이 합쳐서 둘이 하나가 되는 중간 자체가 아예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런 영역에서는 모두 다 한편이 될 수 없고 오직 양쪽의 다른 편만 있을 뿐이며 문제는 과연 어느 편에 들어가느냐에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가르기를 무조건 나쁜 일이라고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명백한 매국노여 반역 세력인 종국좌파를 비판하고 경고하는 것을 두고 색깔론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 성경이 없느니 죄인이라고 책망하는 동성애 자들을 두둔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인지 뭔지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포용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앙을 지키며 다른 온갖 우상 종교를 철저히 배격하는 우리 개혁주의 기독신자를 가리켜 같은 종교인들끼리 서로 화목할 줄도 모르는 독선주의자라고 욕을 퍼붓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무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편가르기를 나쁘다고 막 비난하는 자들이야말로 실상은 진짜 악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챌 수 있어야 하며, 지금 같은 혼란의 시대야말로 정말 더욱 색깔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올바른 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때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처럼 편을 쫙 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그런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은 악인들의 모임과 의인들의 모임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갈라놓으실 심판주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이 나는 겨라는 말은 옛날 곡식을 타작할 때 알곡과 죽쟁이가 섞여 있는 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키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추수하는 농부가 키를 들고 아래 위로 흔들면 무거운 알곡은 떨어져서 키에 도로 담기게 되는 반면에 가벼운 죽쟁이, 즉 겨는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고 예언한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즉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겨, 즉 악인은 알곡, 즉 구원받을 신자와는 완전하게 분리수거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악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죄인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의인들의 모임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회 단체 안에는 항상 나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학교에 가면 밤마다 불량 서클 따위에 가담해 있고 걸핏하면 그분들을 괴롭히는 나쁜 학생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어디에 배치를 받아도 지독하게도 악질적인 그의 병적이라 할 만한 악랄한 고참이 꼭 내 몸 안마다 한 명씩은 섞였기 마련입니다. 개그맨 박명수의 명언 원수는 외나무다리가 아니고 직장에서 맞는다 라고 한 말 그대로 사회생활 할 때에도 정말 성질 고약한 부하 직원, 정말 꼴보기도 싫은 상사가 없는 직장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런 나쁜 사람, 이런 악한 인간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사회, 오직 진실하고 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은 어디 없을까 하고 꿈을 꾸게 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꿈은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그런 꿈 같은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어가게 될 의인들의 모임, 악인과 죄인은 단 한 명도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순수한 의인들만의 공동체, 바로 천국입니다. 악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완벽한 의인의 모임에서 살게 될 그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면에 그날이 올 때 악인들은 우리 의인들이 그 모임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저쪽 의인들이 몸에 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궁리해 보아도 아무리 섞이고 싶어도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이미 악인들은 단 한 명도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이 모임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심판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들을 그야말로 쫙 편가르기 하시는 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그 멋진 의인들이 모임에 꼭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무리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의 교훈과 정반대되는 악한 윤리나 사상, 특히 종북 좌파의 선동에 결코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법도가 엄금하는 행동,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혼전관계의 음행에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계시가 명백히 증거해주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교만, 오늘날의 부신과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성과 양심을 내세우며 오도하는 이 불신앙의 무리에 그 어떤 경우에도 동조하거나 합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상가학교로 진학하거나 혹은 사회에 진출하여 본격적인 성인으로서의 홀로서기를 시작하게 될 때 더욱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따름으로써 성경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경고해주는 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결코 앉지 않는 가운데 저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의인들의 모임에까지 꼭 함께 들어가는 모든 우리 SFC 운동원들과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의 이 사회가 모든 것을 온통 섞어버리면서 선과 악의 구분을 근본적으로 흐려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와 태극기와 인공기를 엄연히 구분하지 않고 한반도기라는 정체모로 깃발로 섞어버리고 가해자들을 인권보호라는 미명으로 감싸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아버리며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신을 믿는 하나의 종교라고 주장하는 금송아지 혼합종교가 대세를 장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한 분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기독신자와 교회들은 완전히 몰리는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참으로 어지러운 현실이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가들에게 이런 시대와 상황이야말로 우리 경향의 SFC 운동원들이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가 선택해야 할 쪽, 자기가 들어가야 할 편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할 때임을 깨닫고 비록 그것이 겨우 10명밖에 안 되는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 의인 시민의 회중에 꼭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이 경향의 소중한 청소년들이 아직 때묻지 않은 정신을 저 악한 종북좌파 무리가 깨는 거짓 선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직까지는 어린 나이에 순수함이 남아있는 이들의 삶이 저 음녀 바벨론이 건네주는 잔을 한 방울도 받아 마시지 않게 하시며 지금까지 경향의 습시를 통해 그토록 열심히 배우고 익힌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고백하는 믿음, 일제민족도 틀림없는 성경 말씀을 신앙의 행위의 유일무이한 규례로 따르는 자세, 교회 중심으로 저 장망성과 성별된 신행체의 거룩한 삶에 더 굳게 서서 오직 자신의 지식과 양심을 내세우며 사신 하나님을 부인한 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결코 앉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경향의 시비 전체가 곧 의인들의 멋진 그룹이 되고 우리 경향교회 전체가 곧 의인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재림하실 때 이 자리에 있는 SFC 운동원들과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되지 않고 천국 창고에 드리는 알곡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86장 펴놓으신 후에 재정부장 조하은 운동원 나와서 헌금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경량의 SFC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39회 경량 SFC 부흥회를 통해 많은 운동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주님 안에서 선한 교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SFC 운동원들과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졸업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SFC 운동원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과 SFC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고려신학교 제72회 졸업식이 지난 목요일 파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총장 강구원 박사님의 사회로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는 경향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총회장 김길곤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으며 교학처장 황명길 교수님의 학사보고,
졸업증 수여와 시상식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축사와 경향 여성중창단의 축가로 더욱 풍성한 축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졸업식에는 고려신학교 분교인 중국 장춘 분교에서 7명, 베트남 호치민 분교에서 17명의 분교생들이 본교 신학생들과 함께 졸업했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이번 졸업생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경향 30만의 예배자를 위한 2018년도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와 친구, 이웃을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운동은 7월 맥주감사절까지 계속됩니다. 작성하신 카드는 제출용 부분을 절취하여 헌금 주머니나 로비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1에서 33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대학부 임여건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리회, 경향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의 원리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향교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남로회 교역자 원리회가 월요일 오전 11시에 서울시민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SFC 소식입니다. 제39회 경향 SFC 부흥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셋째 날 졸업감사 예배 설교를 해주시고 축도해 주실 석기현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전체 기도회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든 운동원들은 조별로 앉으시고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회 경향 SFC 부흥회를 위해 찬조해 주신 석기현 담임 목사님과 경향교회 당회, 남전도회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집사회, 청년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부흥회를 통해 경향의 SFC가 더욱 부흥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중, 고, 대 SFC 졸업생 일동이 교회 앞에 헌물하는 시간입니다. 졸업하는 졸업생 일동이 졸업에 감사하여 교회에 헌물하는 시간과 교회가 졸업생들에게 졸업을 축하하며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앞에 헌물은 졸업생 대표 최경원 GSFC 운동원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생 일동이 교회 앞에 SFC 취대부 카메라를 헌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졸업생들에게 준비한 선물은 심플하고 단아한 디자인의 텀블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카드를 내시지 않으셨더라도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에 오셔서 목사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표제 시청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선창하면 힘차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제는 총 3번 제창하겠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불타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불타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불타기니라!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영 별들의 노래 1절 부른 후에 주강사 석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17학년도 졸업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자 이 세상에 보낸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오직 성경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악인들의 꾀를 멀리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결코 가지 않음으로써 이 지상에서는 교회 중심으로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의인의 자리에까지 꼭 함께 들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량의 십신 운동원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평안히 돌아가시고 SFC 운동원들은 이어지는 전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